말아줌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혀 얘기해준다 그랬죠? 혀 얘기. 어, 화장을 했는데 이거 남았대. 다 타고 어, 다 타고 남았대. 굉장히 신기한 이게 혀살이에 대한 얘기 혀살이. 어, 그래서 야 그거 화장했는데 살이 수습하려고 이렇게 했대. 혀는 으이씨 <laughs>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은 무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위는 구마라집이 저기에서 16년, 17년 동안 살기는 했지만, 어, 저기는 경전을 번역하고 돌아가신 데가 아닌데, 저기에 저 탑이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초당사에 있어요. 장안에 초당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거기에 이 하탑이 있습니다. 네, 그게 구마라집 부도예요 구마라집. 자, 안녕하세요.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진기하고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어, 부따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주제는요. 구마라즙 지난 시간까지 구마라즙 그다음 해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이제 구마라즙의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분이 이제 도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승조는 어, 공사상을 어떻게 이렇게 좀 체계화시킨, 그러니까 중국 사람 중에서 공사상을 어떻게 어, 가장 먼저 이해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도안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공사상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질적으로 어, 끌어올린 사람이 승조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승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노성불사상. 어, 어떻게 보면 불성사상. 불성사상. 어, 그래서 도노불성에 대해서 어,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도생이라고 하는 분. 다 구마라집 제자입니다. 근데 구마라집 제자가 이제 한 3,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중국에서 보통 3,000명 제자다라고 말이 나오면 꼭 삼천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겁나게 많은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쓰인다. 그래서 공자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고, 뭐 문중자 왕통에게도 그런 표현이 있고, 삼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 한 80명 있었대요. 어, 그 중에서 네명은 확실하게 잘 나가는 제자였었고, 그게 이제 나집 사철, 관중 사자라고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저렇게 네 분입니다. 승조, 도생, 도용, 승혜이두 분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찬술이라든지 특별한 막 눈에 띌만한 괄목할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당대에는 굉장히 잘 됐다가 후대에 약간 묻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대단한데 무슨 저술이 있거나 이런 게안 되면 상들이 급반합니다. 급반전합니다. 그래서 승조나 도생은 특수한 철학적 견해들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저분들은 이름이 남고 이제 저두 분은 이름은 전하지만 어 그렇게까지는 그닥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두 분만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승조라고 하는 사람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직업이 뭐였냐면 대필 어 남의 이제 글좀 대신 써주고 그 다음에 경전을 옮겨졌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어, 요즘으로는 복사지, 복사, 음, 복사, 어, 복사 대행 업체. 그런데 이런 일을 할때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옮겨 적는 사람 이런 사람 발전력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승조는 그걸 베껴 쓰면서 자기가 어, 내용을 이해하면서 베껴 쓴대. 어,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어, 손가락 다섯 개로 워드를 못 쳐요. 지금도 손가락 두 개로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책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 거를 뺏길 때 뺏기는 게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안 하거든요. 예전에 채팅 유행할 때 주리는 채팅을 못 합니다. 왜? 두 손가락으로 치는 사람은 남이 채팅 친걸 보고 치면 이미 늦어요. 어 다섯 개로 치는 사람은 어, 모니터만 보고 그냥 막바로 채팅이 들어가고 우리는 보고 이걸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이미 그게 글이 올라가서 어, 뒷북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이렇게 남들은 다 벗겨낼 때 우리는 벗겨내는 게 아니고 이걸 옆에 이렇게 봤다 어쩌다 어쩌다 하면 다섯 개로 치는 사람은 보고 치고. 우리는 이걸 봤다가 이걸 봤다가 이걸 봤다 이러면 줄을 잡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바, 한 바닥을 쭉 보고 그걸 머릿속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그냥 칩니다. 어,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요약하는 능력이 엄청 좋아져요. 그 짓을 계속하면 그리고 또 어, 먹고살기 힘들어서 어, 남 숙제도 좀 대신해주고 이러면 어, 다른 사람 것도 하고 있고. 승조 비슷해요. 승조 비슷해요. 그저 사람이 문장력이 좋아요. 어, 문장력이 좋아요. 아마 그냥 대필만 한게 아니고 나중에는 의뢰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문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 이런 의뢰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단가가 더 셌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문장이 점점점점 좋아집니다. 사람이. 계속 그 짓을 하니까. 어, 그리고 책베겨 쓰는 과정에서 그 책을 읽게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좋아지고, 이게 이 승조의 어떻게 보면, 어, 배경이 됩니다. 어, 공부의 가장 큰 배경이 돼요. 그리고, 서른 살. 서른 한 살에, 서른 한 살. 서른 한 살에, 조 양반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베껴 쓰고 이러면 좀 일찍 가는가 봐. 나 그런 생각도 해. 남의 거 자꾸 이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안 좋은가, 어쩐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원래는 노장에 심취했던 사람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노장 중심이에요. 위진 현악이라고, 어, 그 다음에 육조청담 위진 현악.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어, 나중에 또할 겁니다. 어, 좀 이따가 또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본 책이 유마경이고, 유마경 보고 이제 불교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마경이 굉장히 멋있는 책입니다. 어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마경이 굉장히 유행을 하죠. 어, 그리고 딱 읽어보면, 하, 그 약간 알딸딸 한 데서 넘어오는 멋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대승 경전에서 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경전이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어, 유마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마의 침묵은, 어, 뇌성 병력보다도 크다. 뭐 이런 식 얘기들. 그래서, 유마경을 보면서, 아, 노장보다는, 노장의 한계보다는, 어, 그 한계에서 좀 답답해하고 있을 때, 유마경을 보니까 뭔가 터졌다. 그러다가, 구마라집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구마라집 명성이 워낙, 뭐, 구마라집이 장안으로, 요흥이 장안으로 모시고 오기 전부터, 어, 명성이 있었어요. 그게 고창, 고장이라고 하는 데서, 그게 어디냐면, 음, 이제, 여광한테 한 17년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 기간에도 이제 명성이 떨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궁금하면 갑니다. 어.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제가 또 해드리겠지만 현장 스님이 인도까지 왜 갔겠어요? 어. 제일 중요한 게 궁금한 거예요. 의상대사가 중국까지 왜 가겠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그거는 목숨을 넘어서는 무언가 이런 간절함, 그 다음에 칼증 이런 게 있어야 대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용기 없으면 크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크게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승조도 구마라즈비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애라고 해서 그쪽까지 올라갔대요. 또 걸어서 걸어서 올라가서 하사회랑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만나보니까 얘기해 보면 알거든. 그게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람 만나보면, 한두 마디만 해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맞선 봤을 때, 에, 1분 안에 경기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딱 만나서, 한두 마디만 딱 해보면, 경기 끝입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뭘 반전이 일어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저, 뭐야, 의상대사 법성계 얘기 보면, 그거, 그런 얘기 있어요. 길 필요 없다. 어, 고깃국이라는 게한 숟갈만 떠먹어 보면 그 냄비통에 있는 국 맛은 다할수 있는 거다. 그걸 다 퍼먹어 봐야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만나니까, 아, 이게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쪽은 선생님이 되는 거고, 한쪽은 제자인데도 존중받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 아닙니다. 어, 아, 이 사람은 괜찮다. 어. 한 사람이 일당 백이거든. 예, 일당 백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되고, 나중에 구마라 집이 장한 소요원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품 반야경, 2만 5천송 반야경을 번역하고, 그걸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지금은 저런 체계들이 많이 이제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한 사람 선생이 있으면 그걸 번역하고 작업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들이 쫙 내려가요. 어, 쭉 내려가요. 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고 읽고, 어,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반야 공사상에 대한 거잖아요. 어, 그래서 자기가 반야 무지론이라고 하는 어, 소논문을 씁니다. 한 2천 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어, 아주 짧은 글이에요. 어, 금강경이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한 2천 자 정도 되면, 어, 그 정도로 아주 짧은, 음, 글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쓰고 선생님께 보여줬더니, 야, 넌참 대단해. 야, 문장력 참죽인다 내가 뜻은 너만큼 모르는 건 아닌데, 너만큼 표현할 수 있을까? 아, 이런 찬사를 했대. 그리고 이게 글이 좋으니까 나중에 여산 해원교단으로도 그 글이 넘어가요. 그랬더니 해원스님이 극찬을 하더라는 거죠. 어, 이게 다글쓴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한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글 자체의 맛이라는 게또 있어요. 어, 그래서 야, 하상, 저, 뭐야, 한 같은 사람이다. 어, 라는 극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참잘 쓴다. 문장 참잘 쓴다. 어, 불교계에도 이런 문장가가 있구나. 어, 라고 하면서. 반야 무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야, 바냐. 반야가 공을 이해하는 지혜예요. 공을 이해하는 지혜. 공을 이해하는 지혜인데, 저 공을 이해하는 어~ 저런 관점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상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저게 일반지하고는 혜 다릅니다.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지를 초월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어~ 일반 상대적인 그러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해 있는 본질적 지혜다. 아~ 이런 거를 아주 짧게 설명한다는 거죠. 어, 짧은 글이 원래 어려워요. 어, 길고 너저분하게 쓰는 게 에, 인생 편한 거고, 어, 짧게 그걸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쓴다는 건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저게 문장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신이 내네 편을 써요. 이제 모으는 겁니다. 이거 각각 쓰는 겁니다. 여기 반야부지로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열반 무명로는 저 구마라집 돌아가시고 나서 쓴 그리고, 그 앞에 쓴이 글들을 섞어서 사람들이 묶어서 어, 하나의 책을 만들었죠 그게 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론 왜 조론일까. 이름이 승조잖아 승조가 쓴 논문. 어, 논문집 이런 거죠. 어, 대표적인 논문 네 편. 이렇게 썼대. 그게 조론이에요 조론. 그리고 당신이 유마경을 가지고 이제 불교로 전향하니까 유마경 추석. 어, 주 유마힐경, 유마경이나 유마힐이나 똑같거든요. 어, 유마, 유마가 유마힐이거든요. 그래서 유마힐에 대한 유마힐경, 유마경에 대해서 주석을 에, 자기가 이제 쓰는 거죠. 자기가 전향한 책이니까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자,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어, 현악이 유행하던 거고, 불교는 반야사상. 이 반야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승조하고 도생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반야고, 도생이 불성이거든요, 불성. 그래서, 반야하고 불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선종이에요. 어, 나중에 선종이 완비되는 게, 이 반야불성, 이두 가지가, 이게 본체, 그 다음에 현상, 현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본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 본체의 항상성, 그다음에 에, 현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반야. 이두 가지만 이해하면 사실 선종이에요. 어, 저두 가지가 결합되면 선불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얘기를 이제 에,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당시 어, 유행하던 거는 불교 이전에 유행하던 건 현학 사면학, 그래서 노자 장자 주역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필적할 만한 걸로. 저 유마경하고 반야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신도가 어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거는 도가라고 하고 그거를 개량해서 주석 주석을 달고 하는 거를 새롭다 그래서 신도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필, 하한 하상공, 뭐 배위 노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노자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이 현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반야사상하고 어떻게 차이를 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노자 같은 경우는 무에 수유가 나온대, 예, 무에 수유가 나온대. 이 세상은 무에서 시작됐대. 어, 그러니까 발생론적인 거예요. 발생론적인 거. 뭐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 그런데 한번더 생각하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무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없지만 무언가는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유를 발생하겠죠. 그렇게 얘기해서 무 중심으로 이 무야말로 이거야말로 중요한 본질이야라고 말하면 귀무론이에요. 귀무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현상적 차별이 없느냐? 현상적 차별도 있죠. 그런데 마치 그 본질 얘기를 하다 보면 본질에 파묻혀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안 보여. 어, 잘안 보여. 그래서 본질 말고 현상 쪽에 좀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숙유론. 그러면 순위로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어, 주식시장이 막 요동을 치고 그다음에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 전국이 돼서 양적 완화를 하고 막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떼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죽 쓰고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죠 어, 무슨 뭐 바이오가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어디 한 사람은 막 갑자기 막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암벽등반으로 올라갑니다. 암벽등반으로, 진짜. 어, 야, 저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 그래서 생각해 볼게참 많은데, 이렇게 지금 같이 이렇게 변동폭이 큰 시절에, 큰 시절에, 누구는 크게 그렇게 따고, 근데 그거는 진짜, 에, 누구 말 맞다나 강심장 아니면 못 들어가요. 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서 있다니까. 요 근데 여기다가 갔다가 또 누가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샀더니 이렇게 갔다는 거죠. 야 이거는 그에 비해서 그냥 일반 지금 실물 경제 뭐 식당 하시는 분이나 여행 하시는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딸리났죠 이미.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 현상적 차이는 분명히 있죠 지금 현상적 차이 있죠 그런데 본질에서 봐봐 그렇게 해서 애플 주가 사, 애플 주식 사서 그래 더블로 벌었어 그렇다고 안 죽냐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야 내가 지금 여행업 한 지금 한십 개월 동안 여행사를 못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여행사장이야 야 이렇게 죽나 어, 너네 좀 있다가 안 죽을 것 같아? 좋은 거 먹으면 더블로 사냐? 안 늙냐?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물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현상에서 많은 문제성들이 있는 거를 균질화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현상 차별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어, 현상 차이에 대한 문제를. 어, 그래서 저게 본체 매몰됐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어, 본체 매몰됐다.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 의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열심히 살람면뭐 해? 어차피 태양이 나중에 꺼질 때 지구는 멸망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 자식한테 공부하라. 야,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냐? 어차피 너 몇십 년 지나면 죽는다. 이건 뭐 똑같은 거죠. 이런 식도 가능해요. 그런데 왜 왕필은 그러면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뒤통수를 까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윤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도덕도 없어. 그러니까 왕필 같은 사람은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항상 해.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저 배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 현상적으로 어,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차등을 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을 어~ 맞춰 가야겠다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전시 체제고 그다음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전쟁은 윤리 도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한번날 때마다 큰 전쟁이 날 때마다 세상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요. 지금은 전쟁이 안 나고 코로나 때문에 바뀌지만 전쟁이 나면 진짜 기술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왜 우리가 생각하던 윤리도덕적이면 총알이 피해가 피해가긴 뭘 피해가. 어, 숨어있는 놈이 살아. 비겁한 놈이 살 확률이 높고 정의롭고 어, 앞에 나서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아.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니 보통은. 어, 정의로우라고 가르치는데 전쟁에서 그걸 한번 딱 각인이 되면 이각인효과예요 각인효과. 그런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잘안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왕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체에 대해서, 어,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저 배위라고 하는 사람은 현상. 그래도 현상에서 뭔가 가설을 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그래도 이걸 방치하고 본질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어서는 세상이 돌아가냐?라고 말하는 게 에, 숭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 유에 대해서.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무는 완전히 없는 무가 아니고 무언가 어, 기운은 있고 형상이 없는 무. 형상이 없는 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발생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현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이허 라고 하는 겁니다. 허. 허. 허라는 개념 아세요?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음, 동양화 사군자. 사군자 사군자 중에서 저 난초를 제일 잘 그리는 사, 잘 그리는 사람이 최근에 석파 대원군 이항웅입니다. 어, 석파의 난초는 원래 알아줘요, 어, 알아줘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냐면 어, 전체에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글씨 몇자 쓰고 끝입니다. 음, 끝입니다. 대부분 백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네.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미술이, 동아시아, 이게 그 수묵화예요. 수묵화. 20화. 수묵화나 문인화. 문인화 계열이 저게 더 심하거든요. 수묵화는 그나마 산수라도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표현을 하는데, 문인화 계열은 진짜 그림 종이 중에서 일부만 씁니다. 일부만. 어, 그때 그 그림들이 서양에 넘어갔을 때, 서양 사람들은 호로다가 돈을 메이거든요. 호가 엽서 한 바닥이 1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20호 그러면 옆에서 20개 붙이면 20호 짜리예요 그래서 호당 얼마 이렇게 돈을 매기거든요. 그 돈을 매기는데 유럽의 유화들은 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모든 의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경이라도 하얗게 칠했어도 하얀 물감이 묻어 있다니까. 손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면 그냥 희지, 그냥 종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호당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작가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된이 백지가 있어요. 이 백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작가의 의지가 전혀 투영이 안 되고,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전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지에다가 손바닥만한 그림을 그렸으면 전지의 한 90%는 그냥 백지예요. 내가 왜 백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야,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렇게 호당 나눴을 때 그림이, 작가의 그림이나 뭐 글씨가 1이라도 들어있으면 돈을 매겨주고, 그게 없으면 돈을 안 매겨줬어요. 돈을 안 매겨줬어. 그런데, 오늘날은 바뀌었죠. 왜? 저거는 단순 백지가 아니고, 저것이야말로 저 그림을 북돋아주는 거죠. 저게 허예요. 저기서 백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허예요. 존재하진 않지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어, 작용은 하고 있어. 그래서 빈공기하고 같은 거예요. 빈공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밥도 담고 국도 담고 물도 담고 할수 있대. 거기에 무엇이 차여 있으면 오히려 더안 된대요. 그게 허개념입니다. 허개념. 허계정.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 예전에 그 법정스님 책에 보면 텅빈 충만 이렇게 그걸 당신은 진공 명유 같이 해석을 하려고 한것 같은데, 그걸 표현하려고 한것 같은데, 그건 사실 허에 대한 개념. 어 그래서 당신이 저게 공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텅빈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허에 대한 개념을 적시한 거예요. 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간, 여백 책으로 얘기하면 행간이나 여백. 이게 쓸모는 없죠. 책에서. 이 자체가 우리가 책에서 뭔가 기능을 하진 않죠. 하지만 행간과 여백이 없으면 글을 읽을 수 없죠. 글자만 다 까만색만 다 붙여 놨다고 생각해 봐. 그걸 어떻게 읽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행간, 여백에 해당하는 게 허야. 허로서 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기능이 작동해. 존재의 기능이 작동해. 그게 허개념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공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개념은. 공개념은 문화 허개념하고 달라요. 이거를 쉽게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봐봐. 인도의 연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연기, 중도, 공이거든요. 연기, 중도, 공. 연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 어,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 에,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저, 뭐야, 예전에도 저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인도 얘기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에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 눈이 두 개, 우리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뭐 입이 하나고 다 눈썹 두 개고 다 그렇게 생겼지만 그렇게 생겼지만 어, 눈이 세 개인 사람을 잘생겼다라고 하고 눈이 한 개인 사람을 잘생겼다라고 안 해. 다 똑같이 생겼어. 단 그것의 결합 구조 에, 상하 좌우에 요 5mm 정도 차이로 인해서 장동건과 평민이 결정됩니다. 맞죠? 그렇게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연기.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연기고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 잘생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거냐? 아니죠. 얼마 전에 나훈나가 이렇게 바람을 한번 일으켰잖아요. 예, 연휴 기간에 바람을 나훈아가 먹어주던 시절도 있고 신성일이 먹어주던 시절도 있고 장동건이 먹어주던 시절도 있고 배용준이 먹어 생긴 걸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 모든 사람을 잘생겼다라는 범주로는 넣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 저는 장동건이나 조인성 같은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깎아놓은 듯한 인상을, 어, 저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런 사람을 잘생겼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가 나왔을 때, 지금 비는 좀 이렇게 별로 지만 예전에 비가 한참 유행했을 때, 비가 나온 걸 보고, 저게 잘생긴 얼굴인가? 난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왜? 장동건이나 조인성 같은 이런 얼굴에 비해서 비는 쌍꺼풀도 없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 임, 내가 잘생겼다는 이미지하고는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개성있고, 먹어주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원에서 강다니엘 나왔을 때도, 저게 잘생긴 얼굴인가? 그니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 기준이 그런데 강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 왜 모든 사람의 상당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긍정은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100%는 아니야. 100% 동의는 못 하겠어. 그러면 네가 그만큼 되는데 아, 그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이지 내가 거기에 끼겠다는 건 아니고 네,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 관계성에 정의가 존재하느냐? 항상 한게 존재하느냐? 없어! 하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나훈아가 먹어줄 때도 있고, 신성일이 먹어줄 때도 있고, 원빈이 먹어줄 때도 있고, 있지! 그게 텀이 긴 사람도 있고, 짧게 명멸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배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먹어주는 걸 중도라 그래. 그 적절점, 적절점을 딱 맞추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배용준이 배용준이 약간 곱상한 얼굴이잖아요. 딱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딱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얼굴이 아니고 곱상한 얼굴이잖아요. 배용준이나 지금 꽃미남이라고 말하는 또그 그런 배용준 뜬 뒤로부터 그런 꽃미남 계열들이 있어. 요 아, 꽃미남 계열들. 근데 우리는 그 꽃미남을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 기생오래비라고 배웠다니까. 어, 지금은 꽃미남 굉장히 좋은 거예요. 라고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곱상하게 생기면 애가 그래서 되겠어?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나우나 세대야. 그러니까 나우나 세대 분들이 보면, 아유, 어디 지지바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거. 나우나 나훈아 세대에는 나우나가 중도였던 거야. 신성일 세대에는 신성일이 중도였던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적절성. 그러면 이건 변하지 않느냐? 이것도 변해요. 거기에 딱 맞추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에, 삼성이나 다른 모든 기업들이 저거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터트렸잖아. 그게 중도를 맞춘 거예요. 어, 중도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터트렸다 그래서 계속 그것만 만드냐? 애플도 지금 요번에 이제 뭐아이폰 아이폰 12가 나온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아이폰 100까지 만들면서 팔아먹을 수 없어요. <laughs> 그 전에 뭔가 바꿔야지.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애플이 지금 전 세계 최고 기업, 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팔아도 애플 하나를 못 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진짜예요 진짜. 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팔아도 어, 애플을 못 사. 그 정도로 애플이 큰 기업이지만, 애플도 그 중도를 잃어버리면 그건 혁신이겠죠. 잃어버리면 결국은 애플도 갑니다. 어, 애플도 어느 순간에 갈 겁니다. 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이 관계성, 관계성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의 적절성 그리고 그 적절성에서 또최고가 있는 거지. 그걸 딱 맞추면 배우들도 있잖아요. 야, 쟤는 잘생겼는데도 잘 생겼는데도 안 잘안 뜨는 안뜨네또 있고, 어 저거 좀 오래 갈것 같은데도 잘 오래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쟤, 쟤는 이쁘지는 않은데도 인기가 있는 애가 있고, 아니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 중도를 어떻게 맞췄냐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공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은 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어,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이 뭐가 있으면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한번 장동건이 잘생겼다. 그러면 영원히 장동건은 어, 잘생긴 얼굴이어야 돼. 하지만 다르죠. 다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나훈아에 대한 판단은 지금 많이 다르죠. 나우나가 잘 생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긍정하는 그 시대에 나우나가 한참 떴을 때는 거의 뭐한 8, 90%는 그걸 긍정하겠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한테 나우나가 잘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특이한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어, 멋있는 아저씨.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도 잘 생겼어요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적인 어떤 항상함이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이 마치 꿈처럼 꿈처럼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공이에요. 어, 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발생론적인 게 아니고 나는 존재한다. 왜 나는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에. 네. 배부름 배고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배불렀다가도 배가 고파지고 계속 그렇게 변화 속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항상한 것은 없고 그래서 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서 있고 없고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허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있는 전체적인 어떠한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허라고 하는 개념은 이꿈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띄워주고 이런 것들이 어, 노장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전체 이 전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아는 지혜는 이 현상에서 요걸 구분하는 지혜하고 달라요라고 말하는 게 반야무지론이에요. 반야는 일반적 지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무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먹는다가 아니고 배고플 거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덟 시간 뒤면 배가 고픕니다. 인간인 이상. 그러면 여덟 시간 뒤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먹읍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야공사상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는 배고플 거 여덟 시간 뒤에 배고플 거라는 걸 알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그게 인생이야. 이 얘기를 하니까 요거보다는 수준이 지금 높죠. 무냐 유냐. 아그 본질에서만 얘기하느냐 아니면 현상에서 그걸 구분하는 걸 가지고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보다 높지요 그러니까 저 당시 사람들이 불교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교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 자체의 시대 상황에서 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불교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층의 갈망 승조가 노장에 심취했다 유마경을 보고 넘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넘어가는 거는 수준 차가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이거를 궁금해 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더 대단한 걸 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지금 더 어, 발전하는 게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전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꿔. 이제 버텨. 버텨. 그거를 빨리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혁신적인 게 나와서 전에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라고 하면 사람이 돈이 100만 원을 주고라도 소비를 해요. 애들은. 근데 지금은 100만 원 주고 새로 사봐야 전에 거하고 큰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버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저 당시에 먹혔던 거는 저 현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다된 관계로 음, 현악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 예, 이 정도로 해드리고, 승조 얘기 다음 시간에 제가 승조 얘기 마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생 얘기. 예, 도생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가에 아,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조에 대한 이야기는 반야사상을 어떻게 중국식으로... 그러니까는 인도의 반야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식으로 얘기해서 어 노장보다 위를 점할 수 있었는가? 그이 접점에서 딱 전환점을 마련해준 게 승조예요. 어, 승조예요. 그리고 승조는 진짜 짧고 굵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서른 한 살에 죽었죠. 그 죽은 이야기 아, 또그또 진기하거든. 저기 내가 좀써놨잖아 재상 하랬더니 안 했대 그래서 날라갔대 재상을 못해서 환장을 하는데 재상을 하랬더니 안 한다 죽었대 너무 진기하잖아 어. 언제 얘기해 준다고 왜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다음 시간에 어, 승조의 어, 죽음과 그 다음에 도생 이야기. 예,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생, 이 도생이 재밌어요. 어. 승조하고는 또 완전히 또 특이한 음, 변별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한번 계산해보. 겁나 오래 살아. 80이요, 80. 어른이 80을 사셨대. 그러면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이 양반 욕을 겁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있잖아. 요욕 먹으면 오래 산다. 라고 하는 딱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야. 부합하는 인물이야.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도노성불설. 승조는 반야공사상. 이 양반은 도노성불. 도노성불 선종에서 말하는 그거의 원류가 이 양반이에요. 시작에. 그리고 이 양반은 의미중심이에요 승조는 문장중심이고 이 사람은 의미중심이야. 어, 승조 같은 경우는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의 내용을 잘 집취해서 문장으로 싹 만들어서 뜻을 드러내는 걸 잘하는 분이고 이양반은 요만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 꽃송이버섯 에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